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언맨 피규어 중 하나를 바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아이언맨 마크 43이에요. 영화 속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영화 속 마크 43 잠깐만 보고 갈게요. You're gonna break your old man's heart. 치기네요. 아이언맨 진짜 멋있어요, 그죠? 그럼 박스 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루즈부터 빠르게 훑고 갈게요. 발광이 되는 헤드가 있는데요. 아, 이 배터리가 다 돼서 불이 안 들어와요. 각 마디를 구부릴 수 있는 손파츠가 있고요. 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파츠도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아래쪽엔 스탠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이 녀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이언맨을 확인해볼까요? 우와, 진짜 영화 속 아이언맨 그대로예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액션 피규어답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이캐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도 상당하죠. 허리를 빼서 더 굽힐 수도 있고 다리도 90도까지 굽힐 수 있어요.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 있게 이곳저곳이 움직이죠. 이게 액션 피규어의 장점이죠. 자, 이제 헬멧을 확인해 볼게요. 마스크를 열어주면, 와, 이건 뭐 토니 스타크가 실제로 있는 거잖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자세히 봐도 싱크로율 100%의 모습이에요. 어우,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스탠드 퀄리티도 아주 좋아요. 부서진 건물 잔해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초기 울트론의 모습도 상당히 퀄리티 있게 만들었죠. 디테일이 엄청나요. 팔도 움직일 수 있고 고개도 돌아가죠. 피규어는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탠드에 아이언맨을 놓고 멋지게 포즈를 잡아볼게요. 짜잔, 어떤가요? 멋있게 포즈 잡은 것 같나요? 어벤져스2의 영웅 중 한 명인 아이언맨 마크 43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 설정까지 해주는 센스는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